부산에서 열린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연차총회를 발판으로 지역 기업들도 중남미 시장 개척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년째 기능성 모자를 생산하고 있는 부산의 한 제조업체입니다. 어려운 지역 제조업 경기 속에서도 의욕적으로 수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타이완에 이어 다음 목표는 멕시코 등 중남미입니다.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가려고 그랬어요. 그럼 마음먹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 기회에 중남미 쪽으로 바이어가 온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마웠어요. 이처럼 중남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이번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는 더없는 기회입니다.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등 60여 곳이 홍보관을 차리고 남미 기업과의 판로를 뚫는 등 고소득 신흥시장 잡기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중남미 시장 점유율은 3%대로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아시아 주요 신흥국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부울경에 위치한 기업들에게 유리한 상황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남미의 경우 우리의 주력 산업 분야인 자동차와 선박 해양 구조물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제 성장세가 높은 콜롬비아, 또 칠레, 페루 이런 그 신흥 시장국의 어떤 그런 시장을 좀 개척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인구 6억 명, 국내 총생산 6조 달러의 풍부한 구매력을 지닌 중남미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